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조중심 꿀국사 꿀이에요. 무더운 여름 2주의 휴식기를 마치고 3주 만에 다시 찾아뵈었습니다. 덥지만 다들 즐거운 휴가 보내고 계시죠? 어떤 분들은 이 여름에도 열심히 일하거나 공부하시느라 이 시기를 반납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열중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 꿀국사도 휴가를 마치고 다시 심기일전에서 우리 역사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로왕이 세웠다. 전기에는 금관가야, 후기에는 대가야를 중심으로 운영됐다. 6개 나라가 있었고 중앙 집권 체제가 아닌 연맹왕국 단계에 머물렀다. 철이 많이 생산됐다. 신라에 의해 멸망했다. 김유신, 우룩 등이 이 나라 출신이다. 자, 어딜까요? 이미 예를 들었던 데서도 답이 나왔고요. 아마 못 맞히신 분들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삼국시대를 함께했던 제4의 나라. 이 표현도 좀 그렇습니다만 바로 가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할 때 가야에 대해 이야기하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저 정도 이야기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삼국시대란 말부터 고구려, 신라, 백제 이렇게 세 나라만을 의미하는 거고 가야는 은연중에 포함되지 못할 정도로 이 시대 역사의 조연으로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역사책도 그렇고 이런 인식은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국사기엔 고구려 본기, 백제 본기, 신라 본기와 달리 따로 파트도 없이 그저 신라와 조금 연관된 나라로만 언급을 했고요. 그나마 가야를 어느 정도 다룬 삼국유사의 가락국기에서조차 너무 신화적으로 기술돼 있어 가야 역사의 실체를 파악하긴 대단히 어렵습니다. 결국 가야를 연구하려면 그 시대 유적들이 숨어있는 고분 속의 유물들을 중심으로 연구해야 하는데 일제강점기 일본놈들이 다 도굴해 가버렸습니다. 생각만 하면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고분 속의 유물들, 가치가 있는 만큼 값도 비싸지겠죠. 뭔가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이놈들이 다 가져간 겁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것마저도 해방 후에 다른 우리나라 도굴꾼들이 죄다 훔쳐갔죠. 그러니 남은 것 갖고는 도저히 가야를 제대로 연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고 이대로 포기할 순 없습니다. 가야는 삼국시대 초반 사실상 고구려, 신라, 백제와 거의 같은 시기에 출발해 6세기 중반까지 500여 년간 삼국과 그 명맥을 함께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가야가 멸망했던 시기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시기가 고작 100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그러면서 역사에 수많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저희 꿀국사에서도 삼국의 역사를 다루면서 가야가 종종 등장했습니다. 부족한 기록과 자료지만 저희 꿀국사에서는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 가야의 역사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몇 시간을 통해 우리 역사에 가야가 분명히 존재했음을 기억하고 지금 다루고 있는 삼국시대의 역사를 좀 더 유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대형 서점에 가보면 가야를 다룬 역사책이나 논문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야에 대한 기록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삼국의 다른 나라들처럼 왕조 중심의 흐름을 살펴보긴 어렵죠. 보통 가야의 유물과 거기서 유추하는 가야의 문화 그리고 여러 가설이나 연구 실적 위주로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왕조 중심 꿀국사는 왕조와 정치사 위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 흐름에 맞추기 위해 가야의 유물, 문화에 대한 설명은 지양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정치사 위주 또 사건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야사를 앞두고 서론이 정말 길었는데요. 그럼 가야사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엔 공통적으로 이것이 등장합니다. 뭐죠? 그렇습니다. 예, 알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전부 새들도 아니고 하나같이 알에서들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네요. 뭐 고구려의 동명성왕, 신라의 혁거세 거서관이 다 알에서 나왔죠. 그리고 지금 다룰 가야를 세운 수로왕도 하늘에서 금합이 내려왔고 그 속에 황금알 6개가 있었는데 그 알들이 전부 산의 아이로 변하고 이들이 각각 육가야의 시조가 됐으며 그중 제일 처음에 왕위에 오른 사람이 세상에 처음 나타났다는 의미로 수로라고 이름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백제를 세운 온조왕만 사람이네요. 물론 아래서 태어났다는 걸 그대로 믿는 분은 안 계시겠죠. 이 이야기는 가야가 시작된 지역이 지금의 경남 김해 일대인데 북방에서부터 선진 문명을 가지고 내려온 이들을 이 지역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아줬고 이 김수로 세력이 그렇게 이곳에서 정착하다가 나중에는 왕위에 오른다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수로왕의 신화를 직접적으로 다룬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꿀국사 초반에 수로왕과 또 가야 건국을 다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보고 올게요. 유리이사금이 선정을 펼치고 있던 이때 국제관계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게 됩니다. 자, 무엇이냐? 이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 이곳 신라에는 이제 이전에 진환이 있었죠. 그리고 가운데는 변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 백제 지역에는 이제 마한이 위치하고 있었죠. 이 중에서 진환 전체 그리고 변환의 일부 소국들이 머리를 숙이고 세운 나라가 바로 신라였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변환으로 이제 계속 여기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김수로가 나타나서 이 변환의 나머지 소국들을 전부 통합해서 바로 가야를 건국합니다. 바로 이 가야가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변환 세력들이 이렇게 새롭게 나라를 만듭니다. 그런데 옆에 나라가 생겼구나 그냥 뭐 이렇게 두고 볼 일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옆에서 나라가 생긴다. 잘못하면은 이 중에는 이제 옛날에 신라에 지금 소속된 애들 중에는 옛날에 변환이었던 애들도 있어요. 이 당시 이제 아무리 뭐 유리 왕이 또 선정을 베풀고 그런다고 해도 왕권이 약하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또 저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또 원래 신라를 섬기던 사람들 중에서도 또 가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아직 연맹왕국의 티를 다 못 벗었기 때문에 나라의 그 단결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약했고 그만큼 좀 불안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유리이사금 19년의 일이었는데요. 유리이사금은 이때 매형이자 아버지 때부터 대보로 있었죠. 석타래를 통해서 이 가야를 정벌하게 합니다. 자, 석타래가 대군을 이끌고 가야로 정벌에 들어갔는데요.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예, 이때 성공했다면은 뭐 우리 역사에 가야란 나라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겠죠. 이때가 기원 후 42년. 삼국이 출발하고 얼마 안 된 시점입니다. 삼국 중에 마지막으로 건국된 백제보다 딱 60년이죠. 신라의 석타래를 이긴 만큼 수로왕의 권위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이때 수로왕을 추대했던 기존의 토착 세력들은 자신의 딸 가운데 한 명을 수로왕과 맺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수로왕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바로 인도 아유타국 출신의 허황옥이었죠. 여기서 아유타국이라 하면 당시 인도에 있던 아요디아국을 가리킨다고도 하고 한편으론 태국의 아유티아국을 가리킨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너 어디서 왔니? 인도든 태국이든 저 멀리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한반도까지 건너오게 됐는지는 지금도 가설이 분분합니다만 여기선 깊게 다루지 않고요. 수로왕이 기존의 구간 출신 대신 외부의 여인을 왕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건 그만큼 토착 세력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정도로 권위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외국 여인에게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거고요. 이건 단지 국제 결혼을 넘어 외부 세력과의 연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지난번 백제 동성왕 편에서 동성왕이 국력이 강해지니까 신라의 결혼 동맹으로 손을 뻗는 것도 비슷한 원리라 볼 수 있겠습니다. 나랑 살자!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의 힘이 커지니까 왕의 권위가 높아지고 그래서 외국의 여인과 결혼하자고 손을 뻗으면서 그 과정에서 기존 토착 세력 눈치도 안 볼 정도가 됐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네요. 자, 이야기가 슬쩍 허왕후 쪽으로 흘러오고 있는데요. 허왕후는 여기서 수로왕과 결혼한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허왕후는 이때 혼자 온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데려왔고 이들이 한 세력이 되어 기존 수로왕 세력과 비슷한 힘을 과시합니다. 수로왕과 한 집안이 된 허왕후 세력은 마치 수로왕과 가야를 공동 운영하는 형태로 나아가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수로왕 다음으로 아들 거등왕이 즉위합니다. 그런데 거등왕의 비가 옛날 허왕후가 데려온 신하 천부경 신보의 딸 모정이고요. 그 다음 거등왕의 아들 3대 임금인 마품왕의 비는 역시 허왕후가 데려온 종정감 조광의 손녀 호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한 세력 안에서 왕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수루왕의 아들 둘은 어머니인 허시성을 따랐다고 하죠. 허왕후 세력은 가야 왕실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외척이었습니다. 이후 6대 좌지왕 때였는데요. 이 왕이 기존 허왕후 세력이 아닌 다른 여인, 바로 용녀라고 하는 여자를 왕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용녀 집안 사람들을 관리로 등용했죠. 기존의 허왕후 세력을 견제하는 새로운 외척이 나타난 건데요. 결국 이들은 기존 허왕후 세력과 맞대결을 일으키게 되고 내전까지 가고 맙니다. 그런데 이 결과 기존 허왕후 세력이 승리했고 좌지왕은 눈물을 머금고 왕후였던 용녀를 귀양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허왕후 세력의 권위는 더욱 강해져 8대 질지왕 때는 왕후사라는 거대한 사찰을 창건하기도 합니다. 이상은 육가야를 대표하는 금관가야의 역사인데요. 다른 5개 나라는 어땠을지 몰라도 금관가야는 그래도 왕권이 제대로 선 주변 신라와 백제와 비교해 그리 형편없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수루왕으로 돌아올게요. 신라 파사이사금 23년, 기원후 102년입니다. 8월의 일이었는데요. 가야의 수루왕으로 치면 수루왕 재위 61년 때 일이었습니다. 이때는 신라도 아직 중앙집권적인 모습을 갖추지 못했을 때입니다. 이때 부족국가인 음즈벌국, 그리고 실직곡국, 이름이 좀 어렵네요. 이 두 나라 간의 국경 분쟁이 있었는데 이들이 당시 연로했던, 이미 재위하고 61년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노인이었을 겁니다. 연로했던 수루왕을 찾아가 해결을 부탁하는 모습이 삼국사기에 등장합니다. 수루왕은 이 둘 가운데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줬고 여기에 가무판 파사이사금은 육부의 명에서 수루왕을 대접한다고 합니다. 육부라고 하면 이전 유리이사금이 나라를 육부로 나눴다고 설명한 적이 있었죠. 보시는 것처럼 이게 육부입니다. 아무튼 신라왕에게 대접받을 정도로 수루왕의 권위는 대내외적으로 인정할 만했고 또 그만큼 가야의 국력 또한 약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